그다음에 이제 또 사리불이 또 그냥 안 있습니다. 제2천법이라. 사리불이 중백불은 거듭 부처님께 고해 말씀하사되 세종시여 유언설지하시며 유언설지하소서 소위자오 시에 무수 백천만억 아성지 중생들이 정견제불하여 일찍이 여러 부처님을 칭견했습니다. 그리고 재근이 맹리여 아니 비설신이가 다 또록또록하고 아주 청명합니다. 지혜도 명료해요. 문불소설하면 부처님이 설하신 바를 듣기만 하면은 충분히 공경하고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확신을 주는 거죠. 이시 사리불이 욕중선 차이하사 이설계에 또 개송으로서 그냥 사문으로 이렇게 말해가지고 안 되니까 사문으로 말씀하시고 또 시형식을 빌어서 또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 한 줄이니까 한번 볼까요? 법왕 무상존이시여 유설 원 무려하소서 오직 설하시고 원컨대 염려하지 마소서 시에 한량없는 대중들이 유능 경신자리다 능히 공경하고 믿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제3지 그래도 부처님은 또 불부지하사대 부처님이 다시 또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이렇게 사리불아 야설 시사면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한다면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개당 경의하며 모두들 놀라 자빠지고 의심할 것이며 증상만 비구는 잘난 체한 비구 또 공부깨나 했다고 하는 비구 그런 사람들은 장타 대행하리라 큰 구렁텅이에 떨어질 것입니다. 장추 장차 큰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 뭐 공부를 적게 했거나 안 한 사람은 뭐 적게 하고 안 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수그러들지만은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 이게 문제거든요. 그게 암만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증상만 비고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잘난치 않은 비구는 틀림없이 큰 구렁텅이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씨 세존도 중설개헌 거듭 개성으로 말하네요. 지지 불수설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더 이상 말할 게 없나니라. 아법 묘원 난사라 나의 법은 미묘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제 증상만자는 모든 증상만 잘난치 않은 사람들은 문필 불경신 듣고는 반드시 공경하고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또 고집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 그야말로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이왕 내킨 김에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또 청합니다. 제3청법이죠. 그때 사리불이 이거 참 연극으로 꾸며도 아주 재밌게 돼 있어요. 이 법화경은 사리불이 중 백불은 하사대 거듭 백불은 하사대 세존이시여 유언설지하시며 유언설지하소서 제발 오직 원하노미 설하십시오 오직 원하노미 설하십시오 하면서 막 그냥 고개를 그냥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눈에 뻔하지 않습니까? 금차 회중에 지금 우리 회상에는 여 아등 비 백천만원 우리와 같은 무리들 무리 빚자입니다. 이럴 때 빚자가 저와 같은 무리들 백천만억이 있다. 세세 이정 종불 수하여 세세 동안 이미 일찍이 부처님으로부터 교화를 받았습니다. 여 차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필연 경신하고 모두 다 경신 공경하고 믿게 될 것이고 장야의 안원이라 길고 긴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에 있어서도 법문 듣고는 아주 편안할 것입니다. 다소 요익할 때 또 큰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리불이 욕중선 차이하사 이설개헌하사대 개성은 또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사리불하고 또 사리불은 대중의 대표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어. 부처님 한 분이 지는 게 낫지 사리불을 대표한 전 대중이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리불이 이렇게 총대를 맨 거예요. 또 경전에 있다 이런 경 처음 보죠. 무슨 부처님하고 사리불하고 그 꼭 자존심 싸움 하는 것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법화경은 살아 있어요. 그 들여다 보면은 아주 그 분위기가 첫째 아주 활발발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을 열어 일불성을 보임 이렇게 큰 제목을 들고 그 다음에 오천태석장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불교 역사상 이게 이제 경전에 있는 이야기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든 관계없이 불교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5천명이나 되는 공부깨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리를 박차고 부처님 앞에서 나갑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여기서 공부 잘하다가 한 사람만 나가도 난 아주 기분 나빠요. 그런데 무려 부처님 앞에서 5천명이 나갔다 일어나서 나갔다 이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이렇게 들이는가? 그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렵다. 지금 이대로 우리가 전부 부족함이 없는 뭐 속에는 탐욕이 많고 진심도 많고 어제까지 잘못한 일도 많고 뭐 생각만 해놓고 뒤돌아보면 그저 허물이고 잘못한 일이고 남 몰래 말이야 참 부끄러운 짓도 많이 했고 설사 그렇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불교 여러분들이 알아온 그 불교로서는 늘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경지가 천리말리 하늘 높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불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친 불교는 답을 못 찾았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 조건을 갖춰서 부처된 사람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조건만 나열해놓고 그냥 참여하고 뭐 죄업 소멸하고 탐진치 삼도 없애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조건을 한없이 한없이 나열만 해놨지 그 조건을 충족시킨 뒤에 그 조건에 맞는 성불 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거는 방편설이야. 그건 전부가 그 법화경에 와서 진실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눈 감기 전에 진실을 이야기하고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법화경이. 그러니까 5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아 그동안 부처님 이게 이제 70세 넘어서 마지막 8년에 설하신 것이니까 마지막 8년에 설하신 것이니까 72세 최소한도 72, 3세 됐을 때 설한 것이고 또 곧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뭐 거의 80에 가까워서 설하신 걸로 되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유언처럼 최후로 가슴에 묻어두었던 한마디 말 그동안 전부 방편으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아니야 그건 내가 그냥 방편으로 한 말이야 진실은 이것이야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부처님 앞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 무슨 뜸을 그렇게 들여쌌느냐고 뭐 그만두려면 그만두어라 우리도 그만둘란다 하고 일어난 사람이 5천명이야 아 부처님 그만두려면 그만두세요 사립을 뭐 하려고 그렇게 청하냐 기분 나쁘게 우리도 뭐 그동안 공부할 만치 했단 말이야 우리 일어나자 뭐 부처님 이제 더 이상 뭐 배울 게 뭐 있어 하고 일어난 사람이 5천명이라고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하늘 같은 부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런 것들도 법화경이 의미하는 바를 아주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심어주고자 하는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 트릭이라고 할까? 트릭을 쓰는 거예요. 경전에서. 신기하잖아요. 경전을 이게 파고 들어가 보면요. 아주 재밌어요. 그때 세존이 고 사립을 하사대 여의 은근 삼청하니 그대가 은근히 아주 신중하게 이런 뜻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세 번이나 청하니 기덕 불설이려 어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금 재청하라 그대는 자세히 자세히 신중하게 들으라. 그리고 선사 염지하라 깊이 깊이 사유하고 또 사유하라 선사 염지. 들은 것을 깊이 사유해야 돼요. 명상하고
오당 위하여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해서 분별해설 하겠다. 설차시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막 이야기, 아이 사리불이 그렇게 세 번이나 청하니까 부처님도 못 이길 척하고 그럼 이야기해 주겠다 라고 하는데 회중에서 그때 회중에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5천명이 즉종좌야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서 예불 이태라. 그래도 부처님 때 얘는 올리고 나가네. 예불하고 물러갔다 이거야. 나갔으니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이거 마지막 있는 일입니다. 불교 역사상. 소위자하오 까닭이 무엇인가. 차변은 죄근이 심중이야. 이러한 무리들, 저 무리들은 죄근, 죄의 뿌리가 너무 깊고 무겁다. 죄라는 게 무슨 나쁜 짓 한 죄가 아닙니다. 절대. 불교에서 선악이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선근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착하냐, 악하냐 한 뜻이 전혀 아니에요. 정말 열려있는 마음, 열려있는 소견으로 이러한 높은 이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없는가 하는 그걸 가지고 선악을 따집니다. 그게 달라요. 우리 도덕적으로 세속적으로 선악의 문제하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선악하고 그게 달라요. 죄근이 심중하고 증상만일세 증상만 잘난 채 하는 아만 높고 높은 아만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미득미득이라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얘기고 미정미정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다 깨달았다 얘기여서 유여차실이라 이와 같은 손실이 있다 허물이 있다 시 부주원을 그래서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나갔다. 그래서 세존은 무견하사 이불제지어 나가니까 5천명이나 나가도 부처님은 제지하지를 않았어. 야 왜 나갔냐 내 말 좀 듣고 나가라 이렇게 절대 안 하고 나가게 내버려 뒀다. 그때 불고 사립을 하사대 아금차중은 이게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들을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대중들은 무부지엽이여 가지와 잎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순유정실이라 정실만 남아있다. 순수하게 정실만 남아있다. 요건 이제 알맹이만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가지나 잎은 다 떨어지고 알맹이만 남아있다. 사리부라 여시 정상만이는 우리는 비로소 이제 알맹이가 된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세월 거치다가 이제서 알맹이가 된 겁니다. 이걸 만날 때까지가 이제 지엽적인 불교 공부를 했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알맹이 공부하는 택이에요. 사리부라 여시 정상만인 이와 같이 정상만인은 태역 주인 가인이라 물러가도 좋다. 잘난 체 하는 사람 저 사람들은 여기 앉아서 내 이야기 듣는다고 해도 수화도 못 시킬 것이고 들어가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물러가는 것도 좋다 말이야. 여금 선청하라 그대는 지금 잘 들어라. 당이 여설호리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서 이야기하겠다. 사리불이 말씀하사대 유연 세존아 원효 용문하노이다. 예예 그렇습니다. 세존씨여 원컨대 듣고자 합니다. 즐겨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설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참 5천명이 저렇게 물러나갔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파경의 시종 일관된 내용은 일불성 사상, 인불 사상, 사람이 그대로 아무리 허물이 많고 업장이 두텁더라도 허물 있는 그대로, 업장 있는 그대로, 남자면 남자 그대로, 여자면 여자 그대로, 비구는 비구 그대로, 비구니는 비구니 그대로, 우바세는 우바세 그대로, 우바이는 우바이 그대로,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그대로, 탐진치 삼독과 84,000 번뇌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손색없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하는 저도 사실은 철두철미한 그런 그 확신이 있느냐 하면은 자신 있게 대답 못할 정도거든요.
이걸 내가 여러 수억만 번 이야기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주 추호의 의혹도 없는가, 먼지만한 의혹도 없는가 하면 내가 예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못할 정도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런 이치를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가 않다.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나타내려고 5천 퇴석, 5천 명이 물러갔다 하는 이런 그 내용을 앞에 깔고 있습니다. 불고사리불 하사대 재불증명장 있고 그 다음에 과거불증명장, 미래불증명장, 현재불증명장 그 다음에 넘기면은 석가불증명장 이렇게 있어요. 이건 이제 이 진리는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석가불 혼자서 깨달아서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또 현재 모든 부처님도 공히 말한 것이고 미래 모든 부처님도 공히 말할 것이고 과거 모든 부처님도 공히 말했고 그리고 모든 부처님이 다 공히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설하신 이 진리의 말씀 이건 엄청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앞에 이렇게 오불 증명장이 이렇게 앞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부처님 어쩌다 실수한 게 아닌가, 석가모니가 혹시 실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불 증명장이 있습니다. 재불 증명장, 과거불, 미래불, 현재불, 석가불.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못을 치고 치고 또 치고 요지부동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믿어라. 그대로 알아라. 그 눈을 확 떠서 그게 마음에 개합이 딱 되면은 뭐 더 이상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늘 귀로 듣고 눈으로 글을 보고 그래서 사고를 하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진짜 그럴까 하고 또 의심도 하게 되고 또 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약간의 의심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그 중생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장치. 불고사리불 하사대 여시 묘법은 이와 같은 미묘한 아름다운 법은 재불여래가 시인의 설치시니 이에 다 설해서 여 우단바라가 시일현이니라 마치 우단바라꽃이 때에 맞춰서 한번 나타난 것과 같은 것이다. 물잠자리 알씨를 놓은 거 가지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우단바라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잠자리 알고 가지고 그 사기쳐 샀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제발 그거 좀 우리 자꾸 아니라고 하고 큰소리 쳐야 그런 사기치는 사람들이 좀 수그러들 텐데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저거 물잠자리 알가지고 저렇게 승진하는데 하고 속으로 가만히 있는 거야. 좀 아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큰소리 치고 그래야 아 스님 그 물잠자리 알가지고 왜 그렇게 우단바라꽃이라고 사기치냐고 이렇게 당당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찔끔해가지고 좀 고치고 할 텐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놈 정법이 정법이 도대체가 이게 빛을 볼 날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당당하게 할 소리 좀 하지 뭐가 겁나서 못해. 참 이 저기 이런데 이제 우단바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공교롭게 그냥 물잠자리 알이 학명이 우단바라야. 사전 찾아보니까 학명이 우단바라야. 그 의미 같은 거야. 근데 이거하고는 다른데, 사기치기 딱 좋게 됐지. 그럼 우단바라 꽃이, 경전에 나오는 우단바라 꽃은, 최소한도 저기 저 관악산에 올려져 있는 거 하얀 거 그 뭐요 기상 관측하는 거 그 정도만 하거든요. 여기서 봐도 환하게 밝은 날 다 보이잖아요. 그 정도만 하는데 현미경 들이대도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물잠자리 알 쓰러놓은 걸 가지고 우단바라라고 제발 좀 스님들 그것 좀 바로 잡도록 스님들이야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여기 안 온 딴 사람들 말이요. 사리브라 여등 당신 불지 소설이니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님이 설하신 바를 믿을지니 은불 허망 말이 허망하지 않다. 사리브라 재불 수의 설법은 모든 부처님이 편리를 따라서 편리함을 근기에 맞춘 설법을 수의설법 그래요. 수의설법은 어찌 난해다. 어린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뭐 밖에 호랑이 왔다 하면 그만 곧대로 듣고 울음 뚝 거치는 거야. 그 속을 어떻게 알아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속을. 어찌 난해죠. 소의자오 아이 무수방편과 나는 무수한 방편과 종종 인연과 비유와 은사로서 연설 제법을, 제법을 연설하니 이 법은 비사량 분별지 소능해라. 사량 분별로서 능히 이해할 바가 아니다. 오직 제불이라서 내능지지다. 이해 능히 알 수 있다. 소의자하오 제불 세존이 유의 일대사 인연고로 출연 어세하십니다. 이제 일대사 인연 나오네요. 부처님이 이 땅에 왜 왔느냐? 초패일 날 그 저기 예를 들어서 무슨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할 때 의뢰이 나오는 소리 일대사 인연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서 이 세상에 출연했다. 사리브라 운하 명 제불 세존이 유의 일대사 인연으로 출연 어세요. 무엇을 가지고 일대사 인연으로 요걸 우리말로 정확하게 그 바꾸면요. 하나의 큰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부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의 큰 사연이 있어서 이 세상에 왔다. 그 사연이 뭔가? 우리 모두 사연이 있어서 공부하러 왔듯이 부처님도 이 땅에 온 것이 큰 사연이 있어요. 뭐냐? 제불 세존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유의 일대사 인연부터 계속 줄 거야 될 판이네. 제불 세존이 요경 중생으로 중생으로 하여금 개불지견 줄 긋고 개자에다 동그라미 치고 불지견을 열어 부처의 지견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가지고서 사덕청정에 거기에 청정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들에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훌륭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출연 어세 세상에 출연했고 또 욕시 중생의 불지견고로 시자 보일 시자의 동그라미에요. 개시오입입니다. 중생들의 불지견을 보여주고자 하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부처의 지견을 보여주려고 출연하세요. 세상에 출연해서 부처님은. 그 다음에 요경중생으로 오불지견고로 깨달로자의 동그라미 개시오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해주려고 출연 어세라 세상에 출연했다. 그 다음에 또 요경 중생으로 입불지견도구로 출연 어세하십니다. 들립자의 동그라미. 그래서 개시오입불지지견 생략을 해서 그래요. 개시오입불지견. 그 다음에 개시오입불지지견. 뭐 저기 저 갈지자를 하나 더 넣기도 하고 그럽니다. 불지견도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출연했다. 그럼 불지견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불지견이 뭐기에 그 불지견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려고 부처님이 이 땅에 왔느냐? 사리브라 이 모든 부처님이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출연하십니다.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업고 어린아이를 달래면서 계속 야야 너가 아버지만 같아라 너가 아버지만 같아라 하고 자꾸 이제 어린아이에게 이제 그러더래. 그래서 쟤들 아버지가 뭘 하기에 저렇게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같아라고 저렇게 하는 거 하고 이제 하도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 동네 반장이더래요, 반장. 자기 사는 동네 반장을 하는데, 반장이면 반에서 제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만 같아도
큰 출세했다 이거지.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으신 그 내용을 중생들에게 당신과 똑같이 깨닫고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당신의 원입니다. 부처님의 원이에요. 부처님 소원은 그거예요. 저도 소원이 또 있어요. 법화경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법화경을 아주 깊이 공부해가지고 이것을 그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세상에 널리 좀 전하는 법화행자, 법화수행자, 법화경 법사가 되기를 바라는 게 저희 소원이에요.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은 것, 전부 그렇습니다. 당신이 깨달은 것을 중생들에게 그대로 깨닫도록 해주는 것. 이게 또 부처님의 소원이요. 나는 법화경에 미쳐있는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법화경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법화경 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했으면, 모두가 법화경 법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그 소원이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아들에게, 자기 아버지가 그 동네 반장인데, 반장만 됐으면, 반장만 됐으면 하듯이, 어쨌든 각자 나름대로 자기 그릇 많지, 자기 안목 많지, 자기 올라간 많지, 자기 제자들,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이제 인간의 정말 보통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부처 되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참 당연한 거죠. 그게 이제 계시오의 불지견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 불고 사립을 하사대 재불 예래가 다한 교화 중생하야 다만 교화 보살, 보살을 교화하사 제유 소작이 모든 하는 바들이 상위 일사신이 항상 하나의 일,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뿐이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하나 한 가지 일뿐이야. 유이 불지지견으로 시오 중생이니라. 오직 불지견,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지견으로서 중생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계시오입을 이렇게 줄인 거죠. 시오, 시오 중생이다. 사리부라 예래는 단이 일불성고로, 다만 일불성, 하나의 불성, 일불성. 이게 이제 부처의 삶,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일불성을, 부처의 삶. 일불성을 위한 까닭으로 중생 설법이다.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는 것이고, 무유 여성의 약이 약삼이라. 나머지 승, 나머지의 가르침, 승자는 가르침입니다. 이 승자 해석이 좀 어렵죠. 나머지의 가르침, 이승이나 삼성, 약이 약삼, 이승이나 삼성은 없다. 성문영가 보살 없단 말이야. 이성은 성문영가이고 삼성하면 거기다 보살까지 합하는 거예요. 성문영가 보살은 없다. 모든 사람이 전부가 부처다. 일불성이다.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혀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남방불교, 소승불교에는 보살이란 말도 없고 또 부처란 말도 없어요. 부처님은 오직 석가모니 한 분뿐이야. 근데 대승불교에 와서 비로소 이제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 차원, 본래인, 어제 본문 이야기했죠. 궁극적 차원인 그 본래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두가 부처님이야. 부처 아닌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남방불교에서는 그런 소리 못해. 없어 그런 가르침이. 보살이라는 것도 석가모니의 과거 생의 보살행을 했다 하는 그 얘기뿐이지, 보살행을 하는 일반 대중을 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미개한 불교야. 그야말로 원시 불교라는 표현을 했는데 원시 불교라는 표현이 맞아요. 사실 원시적인 불교라고요. 그래서 불교가 차츰차츰 발달해서 500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불교의 꽃이 활짝 핀 거예요. 법화경 불교에 와서 금강경도 부족합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대중이 보살이 없잖아요. 거기는 청중에. 그것만 보더라도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번에 내가 금강경은 소위 경전으로서 부족하다
이런 소리 이제 공공연하게 해서 신문에 많이 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법학경하고 비교해 보면 게임이 안 돼요. 법학 그 건강경 같은 것은. 그래서 그 성문이니 영각이니 보살이니 하는 온갖 방편의 그 중간 과정을 이야기를 다 해놓긴 해놨어요. 경전에 많이 해놨습니다. 중간 과정을. 하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으로 유혹하기 위해서 혹시 너무 높은 걸 바라보고 저 높은 산 어떻게 올라가나 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중생들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 아니야 요 조그만 10m만 올라가면 동산에 제일 높은 데가 있어 라고 이렇게까지 달래가면서 한 중생도 놓치지 않으려고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문이니 연각이니 보살이니 부처니 온갖 방편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그 방편이 하도 많이 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인동을 키면 수명이 길어진다. 뭐 칠성단에 실 갔다 오면 수명이 길어진다. 아니 인동 키면은 뭐 지혜가 밝아진다. 별별 방편을 우리가 만드는 거야. 제일도 좋지. 참 별별 방편 다 만들어가지고 경전에도 없는 방편을 만들어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하는 거야. 일단 그 방편으로 들어오게까지 한 것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 차원을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주짓심 잘못이라. 그렇게 이 끌어올린 것까지는 좋아. 일단 그것으로서 들어오게 하는 인연을 맺어주는 것은 참 좋은 방편을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몇 년 지난 뒤에는 살살 좀 수준을 높도록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거기에 이제 우리 불교 발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처님은 보살성까지도 방편이다. 성문 영각. 그러니까, 무슨, 성문은 뭐죠? 사제, 고진별도 사제와 그리고 팔정도. 그거 뭐 대단하다고 가르치고 있죠. 떠들죠. 그거 아주 그 차원 낮은 유치원생 그 교설이에요. 그 다음에, 12년, 그건 연각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12년. 또 그거는 연기 이야기고, 연기를 말하면 또 공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년 또는 연기, 공. 이것은 연각에 해당되는 거야. 연각의 교과서라고요. 아주 낮은 거예요. 법화경에서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육바라밀은 보살들의 교과서다. 보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가르친다. 그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문은 사제 팔정도고 연각은 12년과 공과 연기고 그 다음에 보살은 육바라밀이다. 그건 뭐 철칙이에요. 이거는 불교의 ABC야. 그런데 이제 법화경은 최상성 불교가 최고조로 발달했을 때 나온 경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의 종합서에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그리고 최종 결론을 내려놓는데 그것은 말하자면은 부처의 삶. 그래서 그동안 공부했던 5천 명 더 들을 게 없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더 뭐 더 들을 게 있냐. 그러니까 조금 공부했다고 그것이 이제 참 허물이 되는 거죠. 사리부라 시방 일체 시방 제불도 법역 여신이라. 일체 시방 모든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다. 다른 가르침 없다. 무유, 여성, 약이, 약상. 나머지의 가르침 없다. 그리고 이성이니 삼성이 한 것도 없다. 이것은 일체 시방 제불이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